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영화가 있을 때 어떤 영화 평론가가 추천한다? 그럼 사실 누가 평론가인지도 잘 살짝이 모르고 모르기도 하고. 야, 근데 예를 들어서 동현이 나한테 야 어떤 영화 진짜 재밌어 이러면은 무조건 볼 것 같아. 맞아. 맞아요. 뭔가 나랑 취향 비슷할 것 같고 세영이가 재밌으면 이거 나도 재밌다라는 느낌이 믿음이 가요.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주는 정보에 사람들은 훨씬 더 민감하다. 맞아요. 소셜커머스라는 게 바로 그런 거. 아, 진짜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신뢰하고 그의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뜻이기도 하죠. 이 인그룹 바이어스라는 거. 그냥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평범하게 대하면 되는데 점점 적대적으로 대하게 돼요. 그래, 맞아. 심지어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싫어해. 그럼 나하고 별 관계도 아닌데 나도 싫어져. 맞는 것 같다.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가 질문이에요. 예를 들면 아이돌의 팬덤들? 옛날 H.O.T나 잭스키스 시절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죠? 팬덤끼리의 적대감이 뭐 되게 적대시 했죠, 서로. 뭐 서로 폭력도 막 있기도 하고. 네, 있기도 했으니까. 네. 서로가 서로에게 악플도 달고. 그때는 뭐 이렇게 악플이라기보다 악행을 했죠. 악행을 했죠. 사실 서로 적대적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. 그렇죠. 네, 이 음악도 좋고 저 음악도 좋고 그래도 되는데 왜 팬덤끼리는 마치 아이돌이 경쟁하듯 그들도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을까? 그런 거 있어. 맞아요. 사실 우리 집단, 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인 사람들에게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죠. 애착 관계가 형성되고